뷰티 이팅 뮤직 게임 엔터테인먼트 트레저 헌터. 자,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세트에서 과연 진정한 천적 관계 만들어질 것인지 네오 메두사로 출발합니다. 자, 지금 현재 두 선수는 몸이 이미 이제 후끈 달아올랐죠?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시죠, 네오 메두사. 왜 기억나세요? 아... 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보시다 보면 기억나실 것 같은데 네. 저도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기는 하는데 네. 이게 넥서스랑 커맨드 센터 보이니까 가물가물한 건 네, 사실... 어이! 어, 다 놀랬죠 지금? 네, 듀엣 수십이. 아니, 원래 이제 정찰 아니죠? 이게 이 타이밍에 이게 얘네 나가면 생산의 차질이 크죠. 네. 어, 저도 모르게 괴상한 소리를 냈네요. 자, 성균아. 채팅 걸 때가 아닌데 지금. 예, 지금 대답 못하면. 네. 자, 채팅과 오묘한 심리전. 야. 그래도 형이 네오 메두사 해줬어. 그냥 메두사 하려다가. 아, 못 넘어갔어요. 못 넘어갔어요. 자, 저거 봐야죠. 넘기는 거. 자, 부시. 자, 넘어왔어. 자, 이러면, 이러면. 자, 그러면서 채팅을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 야. 박성일 선수. 이거는 예, 즉흥적인 선택이 아닌 것 같고 짜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오 메두사를 상대한 선택을 하니까. 네. 넘기겠다. 그렇습니다. 데럭스. 네. 이 맵이랑 비프로스트였나요? 그 맵도 사실 뒤, 그 본진 뒤쪽에 언덕이 있었던 그런 맵들은 테란의 초반 이런 전략들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갑자기 긴장된다고. 어, 뭔가... 초? 유령태의 초? 말씀드렸죠. 1분 딜레이가 있습니다. 박상균. 유령태 선수가 아 긴장된다 이러니까 저도요. 당연히 긴장되죠. 그렇죠. 왜냐? 밸런스가 지어지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은요, 지금 현재 보시는 장면은 여러분의 1분 전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데 아직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SB가 안 넘어갔어요. 아, 긴장이 됩니다. 아, 이거 모르죠. 뒷마당에 자, 프로브 서치도 안 갈 것 같거든요. 프로브 서치도 안 갑니. 다 안 가요. 지금 갈 수가 없거든요. 가도 늦습니다. 가도 늦습니다. 아래. 늦었어요. 가도 늦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왜 나타나느냐? 벙커! 야! 벙커! 끝나겠는데요? 이거는 지금 박성근의 벙커에 지어지는 막 체력이 올라갈수록 박성근의 승리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박성근은 지금 조마조마한 거예요. 네. 연봉이죠, 벙은. 사격대신! 이게 뭐냐! 왜 뒤통수가 따갑냐? 지지죠? 야, 네, 이건 지지입니다. 저도 떨려요. 저도 긴장돼요. 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도 네오 메두사를 골라줬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형. 네, 형.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네? 완벽한 초반 1대 싸움 승리네요. 짜증나죠. 네. 그래, SCB가 세 개나 있어서. 배신감 느끼고, 이거. 아. 넥서스 짓고 지금 이사 갈 생각인데요. 넥서스 지은 거 같죠? 아, 맞죠. 아래쪽에. 앞마당 쪽에. 예. 어, 포기하지 않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뒤에서부터 네. 드라군이 원드라군. 아이고, 3명성. 이런 경기도 있었죠. 예전에 박재영 선수. 예. 아, 그럼요. 네. 기억납니다. 이재호 선수. 예, 이제 기억나시죠? 이재호 선수 진짜. 네. 드라군 하나가 근데 네. 그때는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된 드라군이었었잖아요. 예. 아이고. 드라군. 아. 드라군. 예, 벙커가 아래쪽에 또 지어졌고. 지지. 아니. 깜짝이야. 아직 아니야. 지지 아니야. 네. 와. 와, 나 진짜. 이거죠. 그거죠. 이거 뒷목 잡아서. 네. 아, 와. 이런 건데. 아, 지금 넥서스는 반도 안 올라갔어. 자, 독합니다. 독합니다, 박성균. 독사 같아. 네, 독하네요. 여기, 형이 뭐 잘못했냐? 아, 정말 이런 빌드를. 나한테 왜 이러냐? 네, 지금 말씀드렸죠. 기본 상금이, 아, 코드 뽑혔어. 메두사 고르는 게 죄입니다. 그렇죠. 생산 불가. 욕해도 되나? 하셔도 됩니다, 방송에서. 오케이, 방송이니까요, 뭐. 그럼요. 지지! 지지! 자, 이렇게 해서 윤용태 선수가
진짜 첫 번째 경기는 혈투를 펼쳤는데 두 번째 세트는 네. 예, 정말 뭐 그 비수에 당했어요. 맞습니다. 이런 경기 하면 사실 그 윤은태 선수 기분 진짜 나쁘거든요. 왜냐면 네. 이거 방송에서 욕해도 되나 라는 말을 괜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예상치 못한 빌드에 당했고 완벽한 뒤통수를 후자 맞았구나. 네. 두드려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완벽한 빌드 싸움 패배입니다. 아, 추억 돋는데요. 이렇게 막 SM이 밀어주고 이게 넘어가네 안 넘어가네 뭐 네. 벌차가 넘어가네 마네 막 이것도 그러니까요. 많이 보던 장면인데 오늘 참 날이 좋았어요. 잘 넘어갔어요. 맞습니다. 아, 마린과 SCB 프로브만 보다가 끝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Everyday, Everything, Creator, Treasure Hunter.